왜 한국에는 슈퍼카로 만든 경찰차가 없는 거지? 당신들은 슈퍼카가 타고 싶잖아. 고생하는 경찰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슈퍼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슈퍼 벨로체가 필요해요. 슈퍼 벨로체는 SV란 뜻. 이게 아벤타도로 보면은 일반 모델 S, SV, SVJ, 울티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SV 같은 경우는 기존 아벤타도로보다 출력이 세고 다운포스가 훨씬 높게 설계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6500cc V12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740마력, 토크가 70kg, 중량은 1.6톤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들 람보르기니는 고를 수 있는 색상이 진짜 많아요. 이따가 랩핑을 할 거긴 하지만 아무 색상이나 골라드릴게요. 회색 이거 이쁘다. 구매클릭. 이 차를 경찰차로 만들기 전에 일단 디자인을 조금만 훑어볼게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멀리서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람보르기니 특유의 납작한 본닛 때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 본닛이 뭔가 뾰족뾰족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Y자 모양. 밑에 달려있는 카본 스플리터가 뭔가 칼처럼 날카로워요. 이렇게 뾰족하게. 옆에서 보시면은 더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차체 설계. 이 테일램프 보세요. 여기도 Y자. 거대한 카본 윙. 그리고 엔진 덮개도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람보르기니 SV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카본이 많은 모델이에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뭐 들겠다 할까? 오마이갓. 람보르기니의 시저도어. 슈퍼카들 같은 경우는 좁은 곳에서 문 열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앞쪽 프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 가죽 질감. 이번에는 뒤쪽 엔진룸을 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람보르기니의 V12 자연흡기 엔진. 뭔가 황소가 살짝 떠오르는군요. 당연히도 문짝도 통카본. 와, 이 시트 질감 이거 뭘로 만든 거야 도대체. 여기 발판에도 Y자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손잡이는 끈으로 돼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는 기어가 없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후진 뭐 이런 거.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대각선 또는 눕혀져 있는 모습.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스타트. 이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고음이에요. 귀를 찢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소리가 훨씬 크다는 거. 계기판 보시면 일단은 정중앙에 RPM 게이지랑 기어 단수가 표시되네요. 이제 볼 거 다 봤어요. 이 차를 이제부터 국산차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업그레이드 및 튜닝.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공기 역학 및 외관. 여기서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면 위쪽에 경광등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빨강색, 파랑색. 파랑색으로 구별 클릭. 그리고 디자인 및 도색. 새로운 디자인 찾기. 설명에다가 마법의 단어 코리아를 넣어봅시다. 검색. 보시면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거를 한번 받아볼게요. 구별 클릭. 자, 이것이 바로 한국식 경찰차. 와, 이 디테일. 교통법규 준수. 이거 만드신 분이 진짜 감각이 좋으세요. 자, 이제 바로 나가봅시다. 차량의 제어들 보시면은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0km.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한번 가볼게요. 스타트. 여기서 이제 1차선 정속주행하는 차들 아니면 칼치기하는 차들 제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1차선은 추월 차선이야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오프로드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수리비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차가 람보르기니다 보니까 핸들링이라던가 주행 성능 자체는 완벽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받아볼게요. 뭐야 이거, 속도가 450까지 올라간다고? 구매클릭. 출력이 1300마력에 토크가 137km. 대신에 경광등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대머리 된 것 같은 느낌. 제가 고속도로에서 달려볼게요. 진짜로 450이 나오는지. 오마이갓. 300km 돌파. 순식간에 400km 돌파. 속도가 정말 빨리 올라가요. 444km. 오마이갓. 저는 근데 경광등이 있는 버전이 좋아요. 업그레이드 및 튜닝. 경광등 다시 달고 스윈터보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진, 에어필터 풀업, 연료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휠 풀업, 차체 경량화 풀업.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여기까지. 출력이 1400마력. 구비클릭.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 볼 거예요. 한국의 도로와 유사한 곳 터널런. 여기 괜찮네요. 멤버라 보시면은 맥라렌 765, AMG1, 젠보, 페라리, 아폴로, 알라, 모슬러, 파가니 존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 제 상대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겠죠. 람보르기니가 최고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시민차 조심하시고요. 경찰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돼. 안 돼. 잘 들어왔어. 그래. 아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가 왔다. 경찰의 공권력. 바이바이. 미션 클리어. 그렇지, 6등. 나쁘지 않아요. 경찰이라면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커스텀 맵을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스타트. 준비하시고 출발. 뭐야 이거. 아, 유턴. 시작하자마자 유턴해야 되죠. 스타트. 그래서 아, 우리 팀 아우디 조심하시고요. 왼쪽 몸통 박치하지 말고 드리프트.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오, 앞차가 굉장히 잘 달려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세요. 자동차를 피해서 범죄자를 잡으러 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권력 차 피하기. 스타트. 잘 들었어. 이 정도는 돼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날 화나게 하지마. 이게 한국에서는 익숙한 상황이에요. 제가 1인칭으로 달릴게요. 이쪽으로 실제 운전처럼. 자, 앞에 아우디를 잡아. 아웃.
아, 차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고속도로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이거 꼼수 써야 돼요. 꼼수라고 하면은 바로 오프로드 달리기 스타트. 이거 저분들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자자, 가자. 아, 오케이. 이제 눈앞에 저의 팀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도로로 합류해. 처음부터 여기서 달렸던 것처럼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체크포인트 찍으시고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 경찰차 드리프트. 제대로 달립시다. 어? 나는 꼼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자,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죠. 남은 시간 5초. 아, 리타이어. 1등은 아우디 RS7.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Yeah, 나쁜 사람아.